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후 5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어시장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수많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시다면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의 행복을 위한 여정, 오늘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 주식이라는 바다 안에서 가장 싱싱한 종목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잡아야 우리가 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오늘부터 주식어부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멘토님과 바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어부 박준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또 5시에 여러분들을 처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개미 찾아 3만리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 찾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저희를 찾아오시죠. 근데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든 시장에서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드리고 무언가 이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싱싱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또 제가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장의 특징주라든가 시향 이런 것도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이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하고 싶은 종목, 그런 종목도 괜찮고, 저는요,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사고 싶은 종목 요즘 뭐 있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요즘 별명이 또코프로라고 합니다. 또 오른다 해가지고 또코프로라고 하는데 그런 에코프로 이런 거 사고 싶은 종목들 있으시죠?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오늘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앞부분에 간단하게 시향이라든가 뭐 특징주 이런 거 보고 이후에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영상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 어시장.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정말 이 싱싱한 종목들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멘토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좀 많이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네. 보통 이 시간대 5시 나오는 게 네. 제가 처음이라서 보통 밤 늦게 다니다가 네. 새벽같이 나온 느낌이에요. 오늘 어쨌든 좀 잠이 좀 덜 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요즘 시장도 시장이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종목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지는데 이런 거 다 이겨내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오후 5시 시간에 또 적응을 하셔야겠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금 5시 4분 27초 네. 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네. 아마 오전부터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틀어보시면은 아마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고 네. 내일 또 FOMC 회의가 또 있고 13, 14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게 지금 이야기들은 나오곤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 장세.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뭐 이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만 움직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그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을까.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요번 주 좀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두셔야 다음 주 그러니까 또 이제 6월 달이 벌써 지금 오늘 며칠이죠? 12일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6월 달도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상반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달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정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큰 시황보다는 이미 큰 시황은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큰 시황보다는 내 종목 안에 작은 시향, 내가 무슨 테마주를 갖고 있다던가 전기차, 화장품, 엔터주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작은 시황,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수급. 자, 그 수급도 아마 오늘 쪽강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보는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큰 시황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가진 종목이나 업황의 그 자세한 그 좀 세부적인 시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식어부 멘토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릴 예정. 입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방송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이제 여기 오픈 채팅방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잠시 후에 또 멘토님께서 설명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도 또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 어시자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실 때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4242 입력을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또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오셔서 종목 상담 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종목 시장이니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싱싱했던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마 또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네.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징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보셨을 건데, 저희 방송에서의 특징주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뭐 오늘은 뭐 전기차가 잘 갔습니다. 엔터주가 잘 갔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오로지 저만 주식어부의 특징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수급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두리 기법이라는 기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가두리 패턴으로 오늘 특징주라든가 강의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만약에 또 뭐 더 사고 싶어요. 그것도 전부 다 가두리 기법으로 풀 거고요. 아, 저 지금 이거 아주 이 종목이 한 1년 동안 고생 중인데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가두리 기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자,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오늘 네. 특징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식어부의 특징주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K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하도 컴퓨터를 많이 봤더니 눈 오늘 침침하세요? 눈이 좀 침침하고 요즘에 작은 글씨 보면은 이거 이렇게 좀 내리고 보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네. 1조 2천억짜리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두리 패턴이란 무엇인가. 아마 제가 오늘 5시 방송은 처음이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두리 기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뭐 양식장에서 뭐 물고기 기른다는 거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그냥 수익을 기른다. 싱싱한 종목을 기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화면 위치에다가 한번 제가 쫙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고요. 요 종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맞춰야겠는데요. 네. 더 위로 올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여기까지. 아,
자, 실시간 방송입니다. 네. 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일 고점으로 보여요. 이 고점이 한 6,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저점이요. 한 3,600원, 뭐 한 3,900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시세가.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시장도 많이 좋지 않았고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6,000원짜리가 3,000원대까지, 네. 6,000원짜리가 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엄청 많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추세를 보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합리적으로 저렴한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또 예를 하나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어박을 이렇게 하면 에어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자, 에어박 하나가 지금 제가 어저께 마트에서 샀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네. 에어박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뭐 된장찌개 끓일 때 그냥 숭숭 썰어서 넣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뭐 볶음할 때 어저께 에어박 볶음 먹었는데 네. 네. 에어박 볶음 먹는데 그냥 1,000원이면 그래 하고 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어박 하나 2,000원이면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좀 비싼데. 네. 그러면 오늘 된장찌개는 에어박을 안 넣고 그냥 두부만 넣고 끓여야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비싼 거예요. 누가 봐도 비싼 거예요. 에어박 하나에 2,000원이라 그러면. 보통은 1,000원이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막 풍년이 들었는지 막 에어박이 막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 가지고 에어박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한 개를 더 준대요. 원 플러스 원을 해준다라는 거야. 좋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야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에어박 저렴한데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듬뿍,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뭐 국수에다 고명으로 듬뿍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6,000원짜리가 이렇게 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저렴하구나. 그리고 얘가 LS 네트워크가 무슨 악재가 있었나? 실적이 막 난리가 났나? 뭐 업황이 무너졌나? 이런 것도 아니야. 네. 단지 뭐다? 시장 여파.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우후죽순으로 같이 거의 반토막 정도로 수준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자, 제가 하락 추세선 한번 그어 볼게요. 네. 자,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네요.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여기 최저점인데 이제 고점들을 이 저점을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 한번 그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주식어부 너 그거 잘못 그었어. 그건 하락 추세선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100분이 보신다면 한 90분 정도는, 그래, 저 정도 하락 추세선 그으면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에 보시면 뭔가 네모 칸들이 보일 거예요. 요 네모 칸은요,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할 거예요. 양식장. 네, 우리 돈 앵커님. 네. 이건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점점점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원으로 보이는 거 요거. 네, 네.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 점이. 네, 빨간색 점. 요거를 이제 영심이라고 할 거예요. 영심이. 네, 네.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CCI 지표입니다. CCI라는 보조 지표인데, 네.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이 과매도 구간, 이 점이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CCI 지표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세요. 네네. 일단은 그냥 보시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다. 장이 아니라 방송 끝나고 7시 반에 또 있으니까. 네네. 저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죠. 이 하락 추세선, 이 대각선을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 다음에 뭘 찾느냐면 네모칸. 자, 가두리 양식장을 찾습니다. 어허. 점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이 영심이를 먼저 만나면 안 돼요. 이 영심이는 가짜 영심입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가두리 양식장이 보이시죠? 이 네모칸. 이 네모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영심이가 진짜 영심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고려를 한다. 가두리 기법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많이 저렴해진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많이 저렴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하락 추세를 좀 마무리했구나.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건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저점이, 최저점이 여기거든요. 네. 최저점 여기고, 그 다음 저점이 어디냐면 또 여기예요. 그 다음 저점이 어디냐면 또 여기고요. 그 다음 저점이 여기예요. 자,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런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이 추세만 잡고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가두리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하락 추세 벗어났으니까, 자, 가두리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죠. 5월 초에 나왔습니다. 5월 초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모칸 보이시죠? 가두리 양식장에 나왔고 영심이를 이날 만났어요. 자, 4,600원 정도에 만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4,600원에서 5,400원 정도면 한 주당 한 800원 정도, 한 10% 조금 넘게 나왔네요.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얼마까지 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저랑 같이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뭘 볼까요? 자, 오늘 또 그 다음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이에요.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사선을 하나 그어야 돼요. 하락 추세를. 하락. 자, 여기가 고점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어이구야, 이거 22,000원짜리가 여기 보세요. 1,550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얘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때부터는 왜 자꾸 제가 합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누가 봐도 저렴한 거. 에어박 1,000원에 1+1 해주면 누가 봐도 싸잖아요. 그러면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자, 2만 원짜리가 만 원이면, 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많이 빠졌네. 쟤 무슨 악재가 있나? 악재도 없는 것 같은데.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선 지나고 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나면, 이 구간에서 제가 그 다음에는 뭘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모. 네모칸. 네모칸을 우리는 알기 쉽게 가두리.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우, 우리 도원 앵커님.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네. 똑소리 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왔네요. 여기 언제 만났나요? 1월 달에 지금 벗어나고 나서, 네,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자, 여기 1월 달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나서 여기 3월 달에 가두리 양식장을 만나고 영심이를 만났어요. 진짜 영심이. 네. 네, 오늘 PD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오늘 첫 방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가두리 양식장 네모칸 보이시죠? 네. 제가 커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심이 만났어요. 자, 여기 영심이 만났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고려해본다,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가 지금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5,000원 선 정도 되네요. 오늘 2만 800원 정도. 2만 800원 정도 됐으니까 주당 한 5,000원 정도. 자, 주당 5,000원이면 뭐 괜찮다, 그렇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 종목 더, 네. 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네, 제 기법에 맞는 종목만 갖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장 끝나고 5분 만에 찾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가두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네, 이런 패턴을 그리고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CCI 지표라는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해서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텔레칩스라는 종목 보셨고요. 한 종목 빠르게 더 볼게요. 네. 자, 시간상 마지막 종목인데,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무언가 이렇게 여기 42,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급등을 했어. 소록스라는 종목이죠. 네. 네. 그럼 이런 자리 어디에서 이 종목을 참 매수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 이 가두리 기법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자, 최저점이 어디였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이 여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그 저점, 고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된다? 가두리향 시장을 찾아야 된다. 가두리향 시장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가두리향 시장이 나오고 영심이를 만난 날은 요 날이네요. 자, 요 날 한 7,400원 정도에 만났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가두리 양시장에서 영심이를 만나고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시장 여파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좀 있고 그래요. 자, 소루스란 종목은 언제 만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서 만났네요. 여기서 만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7,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시간이 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다섯 짤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11% 상승하면서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가격대가 7,000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29,000원입니다. 물론 이거 7,000원부터 29,000원이면 뭐 22,000원 정도 수익이 난 건데 주당 이걸 다 지금까지 갖고 있을 수는 또 이 고점에 팔 수는 없었겠죠. 네. 뭐 중간에 한 절반 정도만 냈다 하더라도 한 만 원 정도 주당 한 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특징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상승 초입국에서 나오는 흐름이에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뭐 샛별이 패턴부터 시작해갖고 뭐 교수형 그다음에 원형 바닥형, 뭐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어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적중률이 조금 괜찮습니다. 작년은 조금 힘들었어요. 정말요? 예, 시장 여파가 있어갖고 종목들이 아까 그 소록수처럼 한 몇 달씩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 6월달 이런 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7월달, 8월달, 9월달 휴가 잘 보내시고 또 연말 또 잘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 평생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재테크 수단.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히 처음부터 단계단계를 밟아간다면 여러분들 이번 2023년 가두리 패턴과 함께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앵커님. 자, 오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미 투자 3만리 종목 어시장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방송 저희 첫 시간 처음 보시는 분들 핵심이 가두리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가두리 특징주 세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또 오늘의 가두리 특징주 이제 설명을 들어봤다면 또 내일의 특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멘토님? 네. 오늘 또 이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사무실이 조금 옆에 있습니다. 옆에요? 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한 7시 반 정도면 7시 반. 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찾을 거예요. 저 안 찾았어요, 여태까지. 안 찾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설정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찾는 거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뭐 오늘 내일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과 쭉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두리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적중률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어부 멘토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이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노랜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면은 방이 나오거든요. 누르시고 이제 들어올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4242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냐? 이제 내일의 가두리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고 하시고요. 가두리 패턴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가두리 패턴에 대해서 설정법 그리고 실전 교육까지 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7시 30분부터 많이 또 들어오셔서 이 가두리 패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자 개미투자 3만리 종목어시장 자 오늘부터 1시간 또 함께하고 있고요. 주식어부 멘토님과 가두리 패턴, 또 가두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멘토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자 오늘 어떤 강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가두리 설정 방법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종목 상담이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 궁금하신 종목, 그다음에 내가 손실 나서 힘든 종목, 그다음에 또 사고 싶은 종목 아니면은 어부님 이거 내가 지금 더 사고 싶은데 추가 매수 자리는 언제쯤 나올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주식에 대한 고민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자 올려주시는 동안 제가 여기 차트를 잠깐 놓고 예시 차트를 놓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어떤 종목인지. 삼성전자네요. 네. 네. 005930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참 많이 올랐었죠. 9만 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부님 이거 뭐 9만 원에 5만 원이면 별로 조정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들. 자, 삼성전자가 9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때 주식 시장이요. 3,300에서 1,400까지 빠졌던 시장이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지금 고점인데 여기서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작년 9월 30일이 저점이었네요. 51,800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야 된다. 네. 자, 가두리 양식장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이 나왔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2년 말에 권리락 될 때 조금 빠졌었죠. 배당락 될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날 만났어요. 자, 언제 만났습니까? 1월 6일 날 만났네요. 자, 1월 6일 날 만났습니다. 종가가 얼마에 만났냐면 5만 9천 원 정도에 만났네요. 자,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근데 저 네. 정말 이건 죄송한데 이건 제 기법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맞는 기법이에요. 삼성전자도 맞는 네네. 기법.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모았다면은 지금 한 5만 원, 한 6만 원 잡아도 지금 7만 원대면은 거의 한 삼성전자로 10% 정도 수익이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이 뭐 어떤 전문가의 무슨 패턴, 기법, 뭐뭐 하면은요. 잠깐 그냥 눈독 잠깐 들이고 그냥 잊어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아 저건 그래도 고점에서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바닥에 있는 거 많이 빠진 거 사라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저건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가두리법을 패턴을 이따가 저녁 7시 반에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 종목은 가두리 패턴을 그리고 올라갔는지 그냥 올라갔는지 물론 그냥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뭐 가두리 패턴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100%라고 하면
뭐 우리 뭐 동아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떼돈 벌고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겠죠? 밖에 있겠죠, 네. 네, 주식은 투자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투기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요거 삼성전자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원래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되게 심해가지고 맞아요. 뭐 가는 놈들만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빠르게 조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아주 살짝 좀 들어봤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멘토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여기 들어오셔서 참여하셔서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가두리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일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어부 특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두리 패턴 설정법에 실전 교육까지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오늘도 첫 시간이고 요즘에 종목 변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게 지금 싱싱한 상태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을 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상담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보고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첫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시 반부터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내일의 가두리 종목 어떤 종목일지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어부 특강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두리 패턴 설정법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실전 교육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종목 어시장 검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비번 필요하니까 42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상담은 가장 첫 번째 올려주신 토마스님의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이고요. 매수가가 27,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만드는 회사죠, 매도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최근에 지금 JIP가 천정부지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업황이라든가 기본적 분석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완전히 여러분들 가두리 안에 여러분들을 제가 좀 가둬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패턴 기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몽레인. 자, 39,000원짜리가 1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그러면은 많이 받았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27,0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27,000원 선에 줄을 한번 딱 그어보면 한 여기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쯤에서 사가지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쯤에 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가를 여기쯤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요 자리에 27,000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패턴으로 풀어보면 얘도 지금 여기가 39,600원 고점에서 1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볼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지금 가두리 패턴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나왔죠? 자, 이런 경우 제가 100% 맞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2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제 추세선을 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승 추세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가는 중이에요. 이걸 이렇게 타고 갈 거예요. 이걸 타고 가니까 요 안에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요 만약에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한 번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10%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여기 윗골이 단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윗골이 단날이 하나 있죠.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종목을 사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본전 심리. 이제 한 2만 5천 원만 와봐라, 뭐 한 2만 6천 원만 와봐라, 2만 7천 원만 와봐라. 근데 그때는 다 본전에 다 던지고 나갈 거다. 즉 매물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을 많이 동반하고 돌파를 해줘야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좋은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만약에 그거를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2차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원까지 정도,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세는 좀 좋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 매수가 정도 제시해드렸고 또 2차 목표가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또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좀 비중이 크신 분을 제가 또 봐드릴게요. 플라잉짱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오스코텍이고 매수가가 3만 9,7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또 이렇게 울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이 크세요. 어떻게 할까요, 앵커님? 그러니까 지금 3만 9천 원이면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잘 생각해 보시니까 네, 네. 가격을 떠나가지고 50%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을 만 원에 500만 원치 샀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은데 만 원 평균 매출 단가를 낮추려면 그냥 이거 뭐 조금 더 사가지고는 뭐 맞아요. 50만 원치, 100만 원치 더 사가지고는 평균 매수가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막 티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7천 원 뭐 이런 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격을 더 떨어뜨리려면은 앞으로 한 20% 정도는 더 사셔야 주가가 좀 평균 매수 단가가 떨어질 거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종목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저점이 여기였고, 자, 가두리 패턴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최저점 앞을 지나갑니다. 앞을 지나가야 돼요. 네. 이게 뒤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락 추세를 어디서 벗어났나요?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 나왔고, 여기서 영심이 만났어요. 자, 그럼 영심이 만날 가격이 18,000원. 18,000원에 만났어요. 이 종목은 여기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오스코텍을 매매를 하는데 어떤 분은 37,000원에 이 종목 50%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지금 18,000원에 잡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가두리 패턴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요 부분에서 근데 가격을 많이는 못 드리겠어요. 아무리 37,000원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여기가 37,000원 여기선이구나. 37,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실전에 가깝게 여러분들한테 저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못 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27,000원 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캔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캔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사고 팔고 또 그 가격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전 심리에. 그래서 한 27,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었다. 왜 그러냐면 추가 매수는 아까 여기 18,000원의 가두리 패턴에 타점이 나왔죠. 근데 18,000원인데 지금 23,000원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말고 있는 비중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 한번 잘 그어놓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또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볼게요. 닉네임 복도
김보니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종목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고 매수가가 84,600원에 비중이 20%거든요. 근데 손실이 좀 많이 크셔가지고 오늘 종가 보니까 이제 4만 원대더라고요. 멘토님 이분은 진짜 걱정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반등의 기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필명이 복돈이요. 매수가 84,000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해놓고 한번 보세요. 자, 8만 원대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8만 원대면은 여기입니다. 8만 원대면 여기고 8만 4천 원은 조금인데 요 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지금 이 8만 원이란 자리가 11만 원에서 내려온 것만 보셨나요? 그래도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그렇죠.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사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한번 보이나? 이게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딱 누르고 네. 왼쪽으로 클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거 한 2초면 돼, 2초. 그러면 차트가 전체가 다 보여요. 네. 내가 사고 싶었던 자리 8만 원짜리가 한번 보니까 아이고야, 야 이거 뭐 4천 원짜리가 8만 원이야. 몇 배가 오른 거야 도대체? 이거 에어박 천 원짜리 하나 하는 거를 갖다가 에어박을 하나에 만 원 주고 사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투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뒤를 안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엎질러진 물입니다. 솔루스 첨단소의 기업은 괜찮은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이 지금 그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이 나왔고 영심이 여기서 만났어요. 그렇죠? 자,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여기 네모칸 가두리 양식장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영심이 만났고 그러면 올해 1월 9일 날, 그러니까 가두리 기법을 아시는 분은 올 1월 9일 날 32,000원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된다? 지금 룰루랄라 하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지금 8만 원대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자, 지금 잠시만요. 여기 앞에가 가격이 아까 영심이 만났던 가격대가 3만 원대였죠. 그러면 3만 원만 잡아도 지금 4만 원이면은 아직 한 30% 더 오른 가격이죠. 자, 목표가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얘가 이렇게 또 시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또 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다음에 이 하락 추세를 주가가 이렇게 좀 벗어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는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아무리 가격이 뭐 매수가가 8만 원이라도 그 가격은 못 드린다.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7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일단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전략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내 종목이 지금 싱싱한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종목 어시장 오픈 채팅방 검색하신 다음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비밀번호가 필요하니까 4242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종목 상담 들 올라오고 있고요. 내 종목 추가 매수 고민이신 분들도 또 상담 올려주고 계시고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은 신규 매수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이나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들어오셔서 또 바로바로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상담은 우짜짜님께서 이제 질문 보내주신 걸 또 보도록 할게요. 우짜짜님께서는 가져계신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신규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신데 라온텍이고요. 오늘 종가 정도 매수해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라온텍 네. 보니까 이제 부품주네요. 반도체 쪽 부품주인데 매수 네. 가능할까요? 라운텍님은 좀 우리 방에서 좀 오래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라운텍의 뭐 공모가가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트가 뒤에 없는 거 보니까 올 3월 달에 이게 언제냐? 3월 9일 날 신규 상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했을 때가 4천 원. 자, 그리고 지금이 15,000 원까지 갔다가 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만 이렇게만 보니까 야 요거 여기서 한번 사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가 차트를 이렇게 한 번만 그어보니까 뭐야 4,000원짜리가 만원이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에어박 또 에어박인데 네네. 에어박 천원짜리를
한 해 1,000원짜리 2,000원 주고 지금 옆에서 연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연마트에는 지금 아직 에어박 하나에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저라면 여기 2,000원짜리 에어박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종목이든 어느 자리든 못 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렴한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둔 사람이 나중에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이 라운드 이 자리에서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밀려서 내려가면 그 다음 라인이 지금 9,000원대, 그 다음에 뭐 6,000원대, 최저가는 4,000원대까지입니다. 이거 위험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치 사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억 갖고 투자하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얼마나 살 거냐고. 이거 천만치 못 사요. 이거 많이 사봤자 내 계좌에 1, 2%, 2, 3% 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수익이 나도 게르기예요. 그 왜 이런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못 살 건 없지만 본인의 성향이시겠지만 저 주식어부는 라운텍 이런 자리에서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하지 좀 말자라는 쪽으로 함께 또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앵커님 잠깐만 네. 한 가지 더 말씀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건 또 기업 내용을 나중에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라운텍이 3월 9일 날 3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자 3월달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입니다. 석 달 지나고 나면 뭐가 풀리나요? 아, 보호예수. 네. 예.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일반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신규 상장주들은요, 3, 6, 9, 12. 그러니까 3, 6, 12 이렇게 단위로 해서 공모 물량이 풀립니다. 일반 공무원인지 기간 공무원인지 뭐 기간 물량 이런 물량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셔야 돼요. 공모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만 원이었는데 3천 원 지금 뭐 2만 원이 공모가였는데 지금 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4천 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 공모에서 일반 공모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호에서 풀리면은 다 던져버리겠죠. 네. 두 배 정도 수익이 되니까. 자, 이 점도 꼭 신규 상장주들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신규 상장주의 특징까지 또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종목도 볼게요. 판무파탈 영심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하이스틸 6,700원에 20%입니다. 라는 또 이렇게 종목 남겨주셨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니까 흐름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멘트님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6,700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에 제가 줄을 그었습니다. 자,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요런 자리. 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요런 자리. 윗꼬리에 물린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6,700원 자리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아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미 얘는 뭐 나가라는 신호를 여기다 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게 수급 보는 방법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하락. 자, 결국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엔 요날 만났네요. 요날 만나서 바로 그 다음날 시세를 주고 시세가 끝났어요. 끝났어. 그렇다면은 가두리 패턴을 아시는 분은 이 종목을 4,500원, 4,600원에 사셨단 말이죠. 비싸게 안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 매물이에요. 이게 다 매물이고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지금 윗골을 길게 달아가지고 물론 저점이라고는 하지만 다 매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이스틸 자, 이 종목은 지금 소형 철강주 쪽으로 한번 움직일 때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글쎄요 이건 언제 그 소형 철강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 저 같으면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이스틸 전략까지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또 7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가두리 패턴 그리고 가두리 종목들, 내일의 가두리 종목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어시장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비밀번호 4242 누르시고 들어오시고요. 또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미차자 3만리 종목 어시장 첫 시간 함께 봤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또 알찬 가두리 패턴과 종목들 이야기 가지고 주식어부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